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K인베스트먼트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차장님도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선별해 봤습니다.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스터블루가 오늘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새해 들어서 다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21% 넘게 빨간불 켜고 있고요. 제일약품도 오늘 좋습니다. 감기약 테마도 작년 연말에 이어서 지속되고 있는데 7% 가까이 상승세.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은 중국의 리오프닝 테마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전부 다 하락을 하면서 7% 가까이 급락 중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 오늘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차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은 좀 빠지는 종목을. 예, 좋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볼까요, 그러면? 예. 개인적으로 요즘에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 뭐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항공, 여행, 면세 다 밀리고 있죠, 지금. 네네. 다 밀리고 있고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밀리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한다. 뭐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다 오픈을 했는데 각 국가에서 오히려 중국인들이 오는 걸 지금 무서워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무서워하다 보니까 입국 규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인들이 이제 오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그동안 또 좀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을 받는 건데 결국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때 빠지면 사실 오늘도 밑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요. 수급이 얇은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만 악재 급하게 내려오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국가들이 지레 겁먹고 지금 문을 닫았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도 결국에는 중국이 조금 안정되면 언제든지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쵸. 뭐 전 세계 모든 관광업이 중국인들을 거의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정부 쪽에서는 조금은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새로운 변이 이런 것들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방역 차원에서 한번 걸러보자라는 부분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악재가 이제 나온 건 사실인데 결국 이건 풀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도 이제 이미 적자 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고 기존에 뭐 전세기라든지 뭐 이런 제주항공 노선이 확대되면서 적자 폭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1분기나 2분기 정도에는 내년에 올해죠. 그러면 이제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관광개발 뭐 제주도 가면 제주시에서 가장 큰 이제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드림타운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카지노, 호텔, 여행 전 사업 부문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VIP들은 아예 그냥 뭐 비행기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통으로. 예. 홍콩은 7번, 그다음에 일본은 뭐 2회, 뭐 말레이시아는 3회 이렇게 데려와서 연말까지 해서 이제 작년까지 해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당연히 전 세계를 띄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입국 규제가 있어도 사실은 카지노를 가장 제가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부자들보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이 나오기가 더 쉽습니다. 항상 절차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쓰게 하려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텔에서 편의를 많이 봐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약간 이렇게 이런 이슈에 빠지는 건 또 한번 살 기회. 그동안 이제 15,000원까지 가서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했던 가격이 네. 조금 이제 내려왔죠.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13,000원대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사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날 오늘 뭐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분간 이제 뭐 안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뭐 오래 안 갈 것 같다.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오래 안 가게 되면 사실은 주가는 미리 그 부분을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13,000원 이하로 빠지면 무조건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게 지금 제가 일봉을 켜놔서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을 딱 전환시키면 그렇죠. 네. 예, 이때 빠진 자리도 아직 못 왔습니다. 네. 예, 그럼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보고 한 16,500원까지 1차 목표가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게 11,000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11,000원대에서 한번 올렸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이 선이 다시 한번 빠지면 사실은 조금 더 오래 쉴 수 있다. 만약 중국에서도 우리 보고 오지 말라 그래 굉장히 기분 나빠했죠. 네. 네. 본인들은 그동안 우리 못 오게 해놓고서 그렇죠. 항상 다 상대적으로 그런 건데 그러면서 오히려 또 뭐 출국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한번 밀릴 수 있다. 근데 중국에서 규제를 더 이상 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나머지 이제 문제들은 곧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 건강개발 포함해서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망을 한번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뭐 각국에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뭔가 PCR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큰 대세 흐름은 중국인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이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좀 담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등락 한 끼 롯데 관광개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세계 이번에는 수급 듣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천원 만에 오늘 2%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역시 앞서서 들으셨던 것처럼 리오프닝 테마 함께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 매도세 때문에 오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오늘 급락 중인데요. 외국인 기관이 한꺼번에 매도 폭탄 던지고 있습니다. 10%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세 개를 체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차장님? 다 봐야 되겠지만, 네. 네, 그렇죠.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좀 안타깝게. 그러니까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좋죠. 네. 예, 전기요금 생각보다 조금 올려서 빠진 건데. 네. 나머지보다 이제 그 아까 뭐 진에어도 그렇고 이제 LC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면 뭐 또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62만 9천 원을 찍고 11월 11일 날 빼빼로 돼 있는 날 찍고 내려왔죠. 계속. 네. 계속 내려왔는데 내려와도 사실은 뭐 40만 원대 중반이면 생각보다 뭐 많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늦게 따라가신 분들은 물려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한 30만 원대 중후반에 사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인데. 그쵸. 이게 지금은 없는 분들 아니면 뭐 가격이 좀 높으신 분들은 또 한번 살실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결국 IRA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완화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완화적인 게 미국 애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예,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지금 중국산을 배제해 버리면 사실은 이게 가져올 때가 예, 네.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남미나 뭐 FTA 체결 국가에서 가져와라 근데 거기는 아직 기반 시설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희귀 금속들의 원료들은 중국에서 재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50% 이상 우리 이제 자기랑 친한 FTA를 맺고 우방 국가들이 이거를 좀 싸게 사와서 부가가치를 만들면 전체 가격의 한 50% 이상이 이쪽에서 만든 부가가치라고 하면 이걸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오늘 소재 업체들도 좋고 2차원지 지금 세트 업체들도 좋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동안 그럼 가장 엄청나게 많은 계약들을 체결을 했는데 이 물량들을 공장을 지어서 다 되기 위해서는 협력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걱정했던 고민했던 부분들이 조금 완화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호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소비 둔화에 따른 뭐 테슬라의 판매 감소 뭐 이렇게 지금 뭐 얘기하면서 연말을 굉장히 많이 뺐는데 네. 사실은 소비 둔화에 따른 뭐 가솔린 차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빠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이차 뭐 그 전기차는 계속 성장 중이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보조금 주는데 그걸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사실은.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할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판매의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커간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정책에 딱 알맞게 움직이는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관련 산업들은 어제 발표된 내용, 연말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중국 업체들도 그럼 우리나라를 끼고 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관련된 2차 전지 뭐 소재들 그동안 조정받은 종목들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 한국 업체들을 통해서 가려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그럼 원자재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납품해야 자기들이 팔 때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까지 그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지금 주가는 위에서 거의 뭐 30%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바닥권이다. 뭐 여기서 이제 이게 보면 주봉을 제가 일봉을 열고 있는데 이렇게 빠진 종목이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예전에 빠질 때도 보면 이렇게 예, 조금 횡보했다 올라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급락한 경우에는 보통 쌍바닥을 만들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전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잘 받을 거라고 보고요. 바닥을 만약에 뭐 48만 원까지 여기서 반등이 이제 한 48만 5천 원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마 저점을 더 이제 높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45만 원 부근에서는 뭐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지나가고 나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다가 60 목표가는 60만 원까지 보시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려서 전저점을 이탈하면 41만 원을 네. 이탈하게 되면 여기선이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른 악재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 테마도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은 좀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바로 확인해볼까요?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 대표주들이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IRA 최악은 피했다라는 의견들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 상승하고 있고요. 키즈 관련 종목들도 4% 넘게 상승세, 반면에 항공 테마는 역시 중국발 악재로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 세 가지도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뭐 자동차가 관심이 오늘 제일 많이 가는 쪽이죠.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IRA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사실은 참 미국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안타까운 시대에 네.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예. 현대차가 지금 뭐 오늘 4% 이상 올라오고 있고 장중에는 5% 이상도 올랐는데 일단 현대차 지금은 이제부터는 슬슬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현대차를 갖고 나왔고요. 일단 IRA 관련돼서 적용이 좀 완화됐죠. 완화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2차 전지 뭐 소재 쪽과 관련된 뭐 50%를 이런 거보다는 여기는 이제 보조금 문제죠. 항상. 7,000불을 어떻게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인데 다행인 거는 지금 상업용 관련된 상용차들 그러니까 상용차들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상업용이 뭐냐?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리스 차량이라든지 렌트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상업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스나 렌트 쪽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마진을 덜 남기고 많이 파는 거죠, 물량을. 국내도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우리나라 국내 렌트카 업체들한테 많이 팔고 있습니다. 리스 캐피탈사에도 많이 팔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키면 사실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혜 진출을 못할 보조금을 혜택을 못 받던 부분들을 이쪽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손해 부분이 조금 줄겠죠. 그리고 이제 뭐 조지아 공장이나 공장들도 좀 빨리 조기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우디에서 또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럼 중동에다 이제 사우디에다가 다시 공장을 또 짓겠다는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네네.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현대차가 얼마나 빨리 주가가 돌아서느냐, 모멘텀이 생기느냐, 그동안 이제 눌려왔던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거꾸로 지금 실적을 한번 쭉 펼쳐놓고 보시면 현대차 올해 사상 최고의 매출, 최고의 실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는 거꾸로 움직였죠. 네네. 앞으로 안 좋아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가 PBR 기준으로 0.5배 밑으로 지금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0.5배요? 예, 청산을 하더라도 이거의 2배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산 가치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현대차가 0.5배 밑으로 내려가면 항상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바닥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보셔도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대차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뭐 16만 원 이하면 뭐 사서 모으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 내가 단기적인 반등을 노린다라고 하면 15만 원 밑으로 빠지면 파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15만 원 밑으로 빠져도 더 사셔야 됩니다. 사실은 예, 모으셔야 되고 단기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는 한 19만 원 정도 선. 예, 이거는 이제 주봉으로 매물이 가장 많이 많았던 부분. 여기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1차 목표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현대차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관희 차장과 함께 종목들 잘 추려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